만약 네가 따라간다면 하나의 팁, 전체 책에서의 팁. 팁이 뭐지? 조언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make it, 그것을 this one, 이것을 만들어라. 그죠? 네, 뭐냐면 무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에 아침이 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그들이 인수투 나올 때가 조심해야죠. 한때 그랬던 것만큼 붕괴했던 것보다 더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알 것이다. 뭘 알까? 알긴 할 텐데 더 짧아진, 훨씬 더 짧아진 기다림을 발견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빅딜 라이드에서. 빅딜 라이드가 뭐죠? 빅딜 라이드가 뭐니? 에버랜드 얘기하는 것인데 빅딜 라이드가 뭐죠? 재미있는 놀이기구에 대해서죠. 뭐보다? 네가 그럴 거보다. 어디서 언제 그럴 거보다? 오후에 그럴 거보다. 얼마나 중요한가. 일찍 도착하는 게, 빨리 도착하는 얘기지. 그래서 에버랜드 광고하는 것 같아 지금. 뭐 동안에? 최근 10월의 방문 동안에 우리가 가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데 어디에? 매직 킹덤에 갔대. 대략 30분 전에, 오전에. 스테이티드가 꾸며져 있죠. 언급되어진 9시 안에 그 개막, 그 개장 시간 전에. 그니까 8시 30분 정도에 갔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걸렸는데 우리에게 대략 얼마나 걸렸어? 10분이 걸렸죠. 뭐 하는데? 가방 검사를 통과하는데. 그 입구에, 입구를, 그 입구? 엔트런스 게이트 뭐라고 하니? 입구 말고 좋은 거 없니? 아무튼 입구를 통과하는데 그 날인데 어떤 날? 우리가 도착했던 날 애니멀 킹덤의 30분 무 이후에 그 말하여진 9시에 그 개장 시간 이후에 도착한 날에 그리고 그것을 걸렸는데 우리에게 20분이 걸렸죠. 뭐 하는데? 가방 검사를 통과하는데 그 입구를 통과하는데 다시 말하면 20분 넘게 걸렸죠. 다시 말하면 심지어 한 시간에 모두 지연, 뭐에 도착 시간에 대한 지연도 뭐 할 수 있냐면 두 배로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의 양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죠. 그것이 걸리는 시간의 양이죠. 뭐 하는데? 루틴 태스크, 일상적인 어떤 일 같은 걸 하는데 그 시간의 양이 두 배 걸릴 수 있다는 거죠. When it comes to about이죠? 뭐에 관해서? 놀이기구 탑승에 관해서 차이는 심지어 뭐보다 더 크다. 빨리 와라. 미리 와서 타라. 이거죠.